네, 자, 안녕하세요. 무슨 모형 RC 라이브입니다. 이제 라이프를 능가해서 라이브에는 왜냐면은 지금 생 라이브예요. 지금 이 차를 하기 위해서 지금 메카닉이 다섯 명이 모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 이 차는 일반 차가 아닙니다. 실제 차와 똑같은 가솔린인데요. 가솔린 차도 RC하고 접목된 차입니다. 그래서 어우 새 거죠? 새거 껍질도 안 벗겼죠? 자, 보시면은 짜잔. 와, 기가 막히네. 다섯 명이 지금 메카닉이 제 바디 들어오는 친구, 조종기 들어오는 친구, 시동 거는 친구, 그다음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자, 독도에서 드라이기가 나왔습니다. 또 개드립 슬슬 시작하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엔진이라는 거는 가열이 됩니다. 여러분 옛날 때 혹시 저거 보셨어요? 독일 전차 보시면요, 2차 대전인가? 그만 시동 그 시동건데 이만 큰 그 시동건은 전차가 또 있어요. 엔진 옆에서 엔진을 이렇게 와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요. 엔진을 시동건은 그 차가 따로 있었어요. 탱크 엔진 시동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중하게 시동을 겁니다. 추우니까요. 자, 그럼 엔진 헤드도 좋은데 헤드보다는 몸체가 좋아요. 몸체. 자, 시동 걸고 준비 잡아주세요. 자, 벌써 자, 한 명 보이시죠? 그 다음에 조종기 차는 두 명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저 시동 겁니다. 세 명 보이시죠? 자, 근데 바디 시문에 센스가 예, 바디 시문에 네 명. 그 다음 한 명을 위해서 조종이 할 거예요. 자, 시동 겁니다. 시동 가까이 되세요. 가까이. 자, 이 차 이름은 LX2입니다. LL 로시 LXXXL 하지. 자, 시동. 오케이. 자, 보시죠. 자, 이게 왜 깨끗한 연료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커마냐? 엔진에게 길들이가 있어요. 지금 길들이를 계속 하는 중이거든요. 자, 더 길들이 할 거예요. 더 길들이 하면 올라가면서 살짝 주행할 겁니다, 여러분. 자, 따뜻한 공기, 따뜻한 바람 넣고 시동을 걸기 바랍니다. 자, 꺼보세요. 자, 중요한 거. 자, 일반 배터리는 힘이 없더라고요. 일반 배터리 힘이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리튬 폴륨 배터리로 해서 시동 걸어서 이 안에 있는 모터가 버텨주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못 버텨요. 근데 이 LST2는, LST 가솔린 차에 달 때는 그 리튬 폴륨을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잭을 이렇게, 나중에 딘색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얼하게 올라갈까요? 끄고 갈까요? 나갑시다. 올라갈까요? 오케이. 네. 자, 리얼하게. 자, 보세요. 벌써 메카닉이 4명. 자, 올라가시고. 자, 이거 올라가시고. 자, 갑시다. 자, 차 찍어주세요. 자, 바디핑 가져가죠? 예. 자, 바디 씌우세요. 자, 더 씻기 전에. 자, 잘 보여야 되는데. 자, 씻기 전에. 바디 씌워야지 이쁘잖아. 그쵸. 리얼합니다. 지금, 추워요, 이제. 여러분, 이게 봄에 볼지, 가을에 볼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추운 날씨예요, 지금. 자, 메카닉이 지금 몇 명이 올라가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메카닉이. 자, 심지어는 바디핑 끼는 메카닉까지 있어요. 이 차 한 대를 위해서. 푸조에서 스폰하고요. 자, 일단 바디 씌우지 말고 시동만. 자, 시동할 때 후까지 살짝 잡으세요. 다시 낍니다. 자, 이제 추워요,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지만, 앙상한 나무예요, 나무. 역광. 다시 시동. 오케이, 좋아요. 한 방에. 자, 일자 드랍 안 가졌네. 일자 드랍 봐. 자, 가져오면서 일단 후까지 잡으세요. 후까지. 일자 드랍 빨리 뛰어갔다 와. 일자 드랍. 네. 오케이, 꺼질 거예요. 잠깐만요, 더. 이게 어저께 세팅하고 오늘 세팅하고 좀 달라요. 그 이유 아시죠? 자, 엔진은 날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엔진 헤드도 지금 항상 열이 난 상태에서 이 엔진 몸통에 안에 들어있는 슬리버 피스턴하고도 세팅이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열을 낮추지 않기 위해서 일단 아이들하고 니들 중에서, 니들 높이기 전에 이렇게 일단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꺼트리지 마시고 후까지만 잡으시고요. 보시면 여기 세팅하는 데 있어요. 여기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갈 때 니들. 그 다음 옆에 보면 아이들 있죠? 아이들 잠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거 일자 드라이버를 제가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일자 드라이버 가져올 거예요. 자, 시동 꺼뜨리면 안 되니까요. 자, 시동 거세요. 자, 시동 건 담당. 오케이. 자, 일자 드라이버. 자, 일자 드라이버 가져왔고요. 안 꺼지시죠? 오케이. 안 꺼지죠? 자, 공해져. 꺼지죠? 이렇게 세워놓으면. 아직 길들이기 중이니까. 자, 길들이를 지금 거의 한 5통 했는데도 더 해야 돼요. 아까 시커먼 연료 나왔잖아요. 엔진하고 슬리버하고 피스톤 사이에서 나오는
그 시큼한 때예요. 근데 여러분 칼 갈아보도 있어요. 칼 갈면은 그런 때 나와요. 알아요? 네. 그렇죠. 네. 때 나올 때 그 먹을 갈면은 먹 갈듯이 얘가 때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길들이 중이에요. 더 높게요. 똑같이 계속 똑같이 잡으세요. 자, 말소리를 들게서 할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엔진이 시동 거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 이유는 이게 일반 차부터 약간 슬리거 피스톤, 슬리거 피스톤, 그 다음에 콘노드가 그 엔진차 있죠. 가솔린 엔진차 아닌 실제 그 우리 RC카용 엔진을 쓰어요. 근데 연료 타입을 지금 가솔린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 가듯이 연료를 바꿔더라도 시동 거는 방식이라든가 길들이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오래 걸리죠. 이렇게 잡고 나오세요. 주머니만 뜯어주고 처음에는 굉장히 느리게 주행하는 거예요. 느리게 이렇게 천천히. 조향은 좋네, 조향. 멀리 가볼게요. 자, 목소리를 잘 들게 해서 멀리 가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조종기가 스펙트럼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가요, 조종기가. 안녕. 어휴, 배꼽 인사하네. 가족으로 잘 받았구나. 인성이 됐네, 인성이. 이름이 혹시 인성이? 아, 농담이야. 인성이야? 얼굴 안 나온다. 오케이. 애들이 인사가 되게 밝네요, 인사성이. 오케이. 자, 이제 시동이 꺼도 안 꺼져. 우와, 브레이크. 오, 좋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사이즈 되나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시동을 잠깐 꺼놓고 난 다음에 다시 길들이기 할 거예요. 지금 2탄 정도 될 건데요. 요거 보신 다음에 나중에 3탄 할 때 주행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탄이니까 3탄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다음 칸.